안녕하세요. 소울시커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 지금 팀원에서 정산지연 사태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정산지연 사태 때문에 구매자랑 그다음에 판매하시는 셀러분들까지 모두 피해를 같이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들은 이렇게 검색해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제가 그걸 따로 설명하진 않을 거고요. 거기에 해당하는 쇼핑몰은 지금 Q10에서 팀원과 위메프, 그다음에 인터파크 쇼핑, 도서까지 인수를 해서 운영을 하는데 이 모두 정산 지연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터파크 중에 인터파크 티켓이나 인터파크 투어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해요. 그 이유는 인터파크 티켓과 투어는 트리플이라는 야놀자 자회사가 인수를 했고 쇼핑과 도서에 한해서 Q10이 인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개 회사에 대해서 지금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에요. 정산 지연이라는 거는 구매자가 물건을 이런 쇼핑 대행 사이트에서 셀러들이 판매하는 제품들을 올려서 판매를 한 이후에 돈을 바로 지급받는 게 아닙니다. 구매자가 제품을 받고 나서 반품이나 이런 걸안 하고 충분한 시간이 지났을 때 매입 처리를 하면서 셀러들한테 돈을 입금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지연되고 있다. 돈을 못 받아가지고 셀러분들은 물건들을 내리고 있고 구매자들은 이미 받으신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이미 받으신 분들은 내가 납부한 돈이 셀러가 못 받을 수는 있는데 셀러가 다시 전화를 해서 뭐 돌려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물건을 받았으면은 나는 돈을 냈으니까 그 책임은 이제 이 팀원 대행사 측에서 책임을 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미 물건을 받으신 분이 아니라 물건을 아직 안 받으셨거나 아니면은 티켓 같은 거를 구매해 두신 분, 쿠폰 이런 거 피해가 지금 크고요. 환불이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여행 상품 같은 거 이런 거 지금 당장 쓸수 있는 게 아니라 향후에 사용할 재화 가치에 대해서 미리 지불한 구매자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이걸 왜 소개해드리냐면 이 자세한 내용은 요거 한번 찾아보시고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런 컴퓨터나 전자기기를 주로 다루시는 분들이란 말이죠. 그런 분들이 나는 지금 팀원에서 구매한 게 없어. 구매한 게 없으니까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아, 큰일 났네. 그래도 나는 산게 없어서 다행이다. 이렇게 위안을 삼고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지금 급하게 챙기셔야 될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미 커뮤니티에 글로 한번 올려서 많은 분들이 이미 보셨을 수도 있어요. 베스트까지 올라갔는데 별 내용은 아니지만 자, 팀원이 정산지연이 되었고 지금 듣기로는 상담사들도 지금 파업을 하고 그다음 블라인드의 현직자분들도 지금 반응이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이트들이 폐쇄가 될 수가 있어요. 폐쇄가 되면 그러면 나는 산거 없으니까 상관없겠지가 아니라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AS 기간이 있습니다. 보통 3년 정도 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 AS 기간의 기준이 구매일 기준으로 하게 될 경우에 구매 증빙이 필요해요. 구매 증빙이 안 되면은 시리얼 넘버에 기입되어 있는 제조일자 기준으로 AS를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제품이 제조된 시리얼 기반 날짜랑 내가 실제로 구매한 날짜가 갭이 클 경우에 그런 경우는 구매 영수증이 있어야 내가 구매한 날짜로부터 뭐한 3년 이런 식으로 AS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영수증이 없으면은 그 제품이 생산된 제조 일자랑 내가 구매한 구매 일자 사이에 그 갭만큼 내가 AS 기간에서 손해를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매 증빙을 위한 영수증이 필요한데 사이트가 폐쇄가 되면 이제 영수증을 뽑을 수가 없어요. 사이트가 내려가기 전에 여러분들은 내가 구매한 전자제품에 대해서 AS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영수증 캡처를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영수증이 없으면 AS 기간이 증발을 할수 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이렇게 글 써가지고 열심히 달려가셔서 열심히 캡처 받으셨는데 저도 캡처 다 했고요. 팀원뿐만이 아니라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 4개 사이트에 대해서 전자제품 구매 내역이 있으신 분들은 가서 기간이 남아있는 제품에 한해서 구매 영수증 캡처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캡처하실 때는 제품명과 구매일자가 나오게 캡처를 하셔야 됩니다. 가령 제가 예를 들어 샘플을 보여드릴게요. 자, 팀원에서 이 화면을 캡처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글쎄요, 이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정확히 FM대로 하려면 내가 돈을 냈다라는 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영수증 출력을 누르면
그러면 여기 결제 영수증 있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가 또 따로 있어요. 결제 영수증을 누르면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단일 품목 판매가 아니라 특가 품목으로 여러 개를 한꺼번에 파는 그런 페이지에서 구매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4070ti 슈퍼를 구매를 했는데 내가 구매한 게 뭔지 여기 안 나와 있잖아요. 이런 영수증 말고 구매 내역서 말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나 아니면 현금 영수증을 출력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내가 뭘 구매했는지에 대해서 상품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상품명, 거래일 이렇게 두 개가 표기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만 내가 구매한 제품이 이거라고 증빙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언제 샀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캡처 떠났다가 AS 받을 때 출력해서 갖고 가거나 아니면은 뭐 핸드폰에 담아서 보여드린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이 티몬이 망한다고 하면은 사이트에 이제 접속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캡처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데스크탑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영수증 출력이 가능한데 모바일 버전에서는 이 영수증 출력 기능이 없어요. 그러면 모바일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것까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티몬은 모바일 앱으로 접근하면 영수증 출력하는 기능이 안 보입니다. 그러면 티몬 앱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브라우저 하나 여세요. 크롬 브라우저 같은 거 여셔가지고 티몬 접속을 하면 모바일 버전의 화면이 나와요. 그런데 자, 브라우저 상단에 뭐 이런 설정을 누르면은 그러면 하단에 내려보시면 데스크톱 사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크롬이 아니더라도 웬만한 브라우저에 다 있어요. 데스크톱 사이트 혹은 데스크톱 모드 뭐 이런 명칭으로 있습니다. 이걸 체크를 하시면은 그러면 내가 이제 여는 페이지가 모바일 버전이 아니라 데스크톱 버전으로 열려요. 그러면 이걸 체크하신 상태에서 자동으로 데스크탑 버전으로 바뀌는 사이트도 있고, 아니면은 티몬 같은 경우는 모바일 URL과 데스크탑 URL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 URL을 직접 바꿔주지 않으면 데스크탑 버전으로 변경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URL 창에서 timon.co.kr을 다시 입력해주면 그러면 그 다음에 데스크탑 버전으로 접속이 됩니다. 그래서 모바일에서 데스크탑 버전으로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접속한 다음에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여기 영수증 출력 버튼을 눌러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나 현금 영수증으로 출력하시면 되실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구매 상품명하고 구매 일자가 잘 나오게 캡처 뜨셔가지고 파일로 보관 하시고, 파일은 언제든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클라우드에 올려놓으신다거나 아니면 언제든 사용 가능하게 핸드폰에 저장해 놓는다거나 분실되지 않게 보관해 주시면 됩니다. 가령 이런 경우 있어요. 핸드폰을 바꿀 때 뭐 사진 파일 같은 게 다 날아간다거나 아니면 메일로 전송을 해놨는데 뭐 파일 보관 유효기간이 지나서 다운로드가 안 된다거나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군데에 분산해서 저장해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일단은 AS 기간이 남아있는 동안은 이런 구매 영수증을 잘 보관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사이트가 사라질 수 있다고 하니까 원래 우리들은 이런 제품을 구매할 때 사이트가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구매하기 때문에 영수증은 필요시마다 들어가서 뽑으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이트가 사라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구매 영수증을 빨리 캡처를 하셔서 보관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글을 진작에 올려서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제가 유튜브 채널에 이 티몬 그래픽카드 특가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 채널에 티몬 판매에 대해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고 그걸로 인해 구매하신 분들이 계실 테니까 제가 유튜브로도 이렇게 한번 소개드리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발빠르게 아까 보여드렸던 4개의 사이트에 대해서 빠르게 캡처하셔가지고 보관하시고, 근데 만약에 구매하실 때 뭐 네이버페이나 이런 다른 플랫폼을 이용해서 결제를 하셨다 그러면 네이버페이 같은 경우는 네이버페이 결제 구매 내역도 조회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조회가 가능한 경우는 따로 캡처를 하지 않아도 네이버페이에서 조회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전자제품이 아닌 경우 그런 이런 AS 기간을 확보할 필요가 없는 물건들에 대해서는 딱히 캡처를 하진 않아 도 되겠죠. 어쨌든 잘 판단하셔서 내가 구매한 전자제품이 아직 AS 기간이 남은 게 있다면은 잘 캡처해 두셔가지고 구매일 기준으로 AS 기간을 확보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